아, 소윤이 오랜만이죠? 그래요. 어, 열심히 보네. 뭐 보고 있죠? 아, 역시. 소윤이가 중국판 런닝맨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 중국말 배우나? 삐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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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역시. 역시. 저거 그리웠어요. 그리웠어요. 너무 잘해. 이거 알아듣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슨 말 하는 거 알아? 아니요. 무슨 말 하는 거 같아? 밥을 먹는 미션? 짜요가 뭔지 알아요? 힘내. 짜요! 짜요! 손수건이 짜요! 2시간 남았어. 이제 세탁해요. 저한테만 탈수해요.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아니, 짜요 한마디로 저렇게 오래 노는 거예요? 원래 이제 꺼내요. 말려요. 이제 입어요. 오게! 완전 빠져있네. 근데 왜 하필 중국어예요? 중국어 모르면 답답하지. 언제 놀이공원 갔어요. 그래. 얼마만에 놀이공원이요? 중국어 봐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여튼 뒤에서 중국 사람이 저한테 리액션이 되게 좋아. 소윤이는 저렇게 행동했군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중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배우게 했죠.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얘기지? 네. 그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길게 한 거야?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이상형. 지난 방송 때 소윤이가 중국어로 자기소개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발음 너무 좋았잖아. 안녕하세요. 당시 인사말을 중국어로 준비하면서 중국의 묘한 매력에 빠졌어요. 소윤아, 밥 뭐 줄까? 뭐 해줄까? 무슨 소리야?